뿅.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L3명의 전에 없던 실속침해 보험 보장이 축소된 허가 판매가 중지된다고요. 9월 17일 날 담보가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얼른 연락 주세요. 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은 언제나 늘 그랬듯 월화수목금금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보험의 끝판왕, 제가 그전에 누누이 설명해 드렸어요. L3명의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이 판매가 중단이 되던가 아니면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느낌을 받았냐면, 이 상품은 보험료도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내용이 정말 업계 최대 금액, 일단은 시리아 점수 2점, 3점, 중등도 아니면 중증 치매 시에 보장받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상품은요, 시리아 점수 1점, 일단은 중증 아니면 중증도가 아니고요, 경증일 때, 시리아 점수 1점일 때 업계 최대 금액이죠. 진단비가 무려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지만 아쉽게도 9월 17일 날 이제 경증이죠, 진단비가 2천에서 아쉽지만 얼마요? 1자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증권과 찌라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지점장이나 위에 본부장 임원들을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 17일 날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장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고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장을 축소한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이 오랫동안 있는 거는 뭐 밋밋하고 솔직히 보험사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장이 축소되던가 판매가 중단된다는 거는 이제 보험사에 안 좋은 부분이고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좋다 보니까 9월 17일 날 전에 경증일 때 진단금 2,000만 원 가입될 수 있는 상품은 무조건 9월 17일 날짜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판매가 중단되던가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L3명의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 이 상품을 저한테 상담받거나 가입서기를 받고 홈쇼핑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나 아니면은 L사 생명의 사이트에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보다 보험료가 똑같던가 오히려 우리가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홈쇼핑에 나온 상품 아니면 전화 텔레마케터죠, 가입한 상품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L사 생명에 들어가서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보험료가 저희보다 절대 싸진 않고요. 중요한 건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은 사이트에는 없다. 그리고 홈쇼핑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도 L사 생명의 치매보험은 나왔지만 중증도, 그러니까 시대 점수 2점이나 3점일 때 평생 100만 원씩 받고 뭐 진단금 2, 3천만 원 주겠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은 걸릴 확률이 매우 드무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보험이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5조 5천억을 영수보험료를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금 지급한 일단은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달랑 고작 5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밖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치매보험이 보험료도 비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받기 힘든 거 아냐? 이러면서 솔직히 치매보험 잘 가입을 안 하는데요. L사 이 상품은 정말 큰 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업계 최대 금액이 60세까지 경증일 때 시리아 점수 1점일 때 2천만 원씩 나와요. 타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60세에서 70세까지는 1,000만 원, 70세는 달랑 아쉽지만 3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60세에서 70세 사이 아니면 60세 전에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가센터가 30만 원까지 월 1회로 계속 보장이 돼요. 보장 만기 때까지. 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최소 뭐 2, 3등급, 1등급은 가장 심한 거고요. 그래서 5등급 등급을 받게 되면요, 재가센터 이용 시에 매월 30만 원씩 보장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상품의 주계약은 뭐냐면요, 중증이죠. 시리아 점수 3점일 때 매월 최소 금액이 매월 20만 원부터 높게 1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주계약은 제가 최소로 20만 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간병비 일당이나 갱신요구 있긴 하지만 그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요. 경증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재가센터 운영 시에 일단은 매월 30만 원씩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납입 기한이 끝나면 일단은 제가 납입했던 보험료의 80%에서
10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다. 환급을요. 내가 나중에 치매보험을 가입했지만 아 치매보험 솔직히 괜히 가입했어. 후회하시거나 치매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없으신 분들은 납입 완료가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납입한 보험료의 80%에서 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치매보험은 솔직히 치매 외에는 보장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뭐냐면요. 치매 진단 외에도 각종 뭐 암이든 뇌졸중이든 다른 질병으로 아니면 다른 상해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준다고 합니다. 책임 준비금이죠. 그래서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치매 진단 받으면 애사 같은 경우는 진단서에 치매 분류코드 진단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을 해주는데 일단은 애사 생명 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은 일단은 진단받고 90일 동안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정말 심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 부분이 계속 지속돼야 보험금이 나가지 오히려 호전되거나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상 추적 관찰을 하고 나서 보험금 지급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서에 치매 분류 코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애사 생명에 전혀 없던 치매 보험이 짱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17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도 시대점수 1.7에 2천만 원 나오는 진단비가 1천만 원으로 감액돼서 수정이 돼서 좀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9월 17일 전에 꼭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